이거 복근 있는데, 아직도 있냐? 있는데 괜찮을까? 없어요. 해도 돼. 이렇게 와 봐봐. 없어요. 야 있네 너 아직. 우와. 아 있지 있지. 야 선수들하고 똑같네. 대박이다 너. 뭐 어떻게 관리 이렇게 잘했냐? 헬스하고 뭐 자전거 타고 러닝하고. 몸 관리를 계속 하시는구나. 진짜 관리 잘하세요. 너 제발 머리 스타일 좀 바꿔봐봐. 머리 스타일? 언제까지 좀 머리 한번 길러봐봐. 옛날 나처럼. 파마 머리? 아니 생머리로 나처럼. 생머리로. 배우 로얄제 시절. 아 그렇죠. 아... 너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. 와, 야 몸. 어머머머. 선수들 똑같다. 야. 군살 하나 없네. 살아있네. 간다. 아 시원하지. 아우 너무 좋겠다. 아우 시원해. 와. 어떠냐? 시원하냐? 진짜 시원하다 이거. 진짜 시원하지 뭘? 야, 야 씨. 야 선수랑 몸이 어떻게 똑같니? 선수들랑 대박이다 너. 아우 시원해. 여름엔 등목이에요. 야. 근데 내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너. 히딩크가 너는 길들이기 안 했지? 아, 길들이기 나왔다. 야, 아, 길들이기가 있구나 또. 히딩크가 너는 길들이기 안 했지? 저한테는 거의 안 했어요. 거의 안 한 거면 안 한 거 아니야? 안 한 거죠. 아, 나는 진짜 그 인간. 그 인간? 그 인간. 아, 진짜 내가. 아, 명장이야. 굉장히네. 와. 히딩크 그 인간이 너 이뻐하는 것도 싫어했어 나는. 왜 웃어? 너 히딩크 욕하니까 좋아하는구나. 너도 싫어했구나. 아니야 나는 히딩크 없는 게 살아야지. 야, 난 그 인간은 진짜 명장이야. 어? 좋다. 정한 형이 히딩크 없는 때문에 좀 힘드셨었나 본데요? 어. 내가 알기로는 첫 타겟이 홍명보, 김병지, 안정환이었던 걸로 알았어요. 어떤 타격이요? 일단 히딩크 감독님이 예. 일단 팀을 장악을 위해서는 돌출, 또 내지는 슈퍼스타, 내지는 또 제일 또 팀의 리더들이 네. 딱 이렇게 응집을 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게 길잡이에요? 예. 안정환 씨는 좀 힘들어했나요? 길잡이 아니, 근데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정한이는 딱 그 안에 들어갔죠. 싹 들어갔구나. 예. 그리고 지금 이제 명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존경한다고 하고 아, 저도 존경해요.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예. 근데 이제 키퍼로서는 그때 이제 매우 조금 힘든 점이 없잖아 있었다. 좀 미웠다. 미웠다. 아, 근데 지난해 만났어요. 제가 솔직히 그 얘기를 했어요.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감독 존경하지만 선수로서 좀 미웠다고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게 웃으시더라고요. 이야 어때요? 지금 생각하면 병지에게 히든크란? 아 밉죠. 밉죠. 아 밉죠. 밉죠. 밉죠로.